쭉 뒤로 빼서 엉덩이 닿을 때까지 뒤로 쭉 빠져봅니다. 자, 이게 딱 대드립 자세거든요. 자, 이번 영상에서는 이 데드리프트의 자세를 조금 보다 쉽게 배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요새 새로운 헬스장을 좀 다니고 있는데 그 헬스장에 가서 PT를 받는 분들이나 데드리프트를 처음 하는 것처럼 보이시는 분들의 이 데드리프트를 배우는 걸 보면 조금 자세가 안 나오는데 억지로 하시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데드리프트의 자세를 조금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그 몇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결국에 이 데드리프트라는 거는 내 고관절을 이렇게 접었다가 폈다 하면서 내 상체가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하는 동작이라서 실제로는 내 허리의 움직임이 아니라 내 고관절이 움직이고 내 허리는 그냥 그대로 딱 단단하게 수축해 있는 등척성 수축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실제로는 길이의 변화가 거의 없는 단계죠. 그래서 우리는 이 힙힌지의 패턴을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 힙힌지를 배우고 난 다음 데드리프트에서 이 처음 퍼스트 풀이라고 하는데 이 첫 번째 대퇴사두를 쓰는 방법을 배우면 됩니다. 제가 생각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이 밴드를 이용하는 건데요. 자, 이런 밴드를 이렇게 걸어줍니다. 이렇게 걸어주고 밴드는 내 허리 높이 정도에 걸어주고 이 밴드 사이로 들어가요. 들어간 다음에 내 여기 골반 접히는 부분 있죠? 이 접히는 부분에 밴드를 걸어줍니다. 그리고 조금 앞으로 걸어나가면 이 밴드가 날 당기겠죠? 밴드가 날 당기는 방향 그대로 무릎은 살짝만 구부린 채로 그대로 뒤로 쭉 빠져줘요. 쭉 빠져줬다가 이 밴드를 저항하면서 엉덩이를 한번 앞으로 수축시켜줍니다. 뒤로 빠졌다가 수축. 자, 무릎은 살짝만 구부린 상태에서 이 밴드가 저항하는 그대로 엉덩이만 뒤로 쭉 빠졌다가 다시 엉덩이 수축. 그런 다음에 이번엔 배에 힘을 한번 잡아보세요. 배에 힘을 이렇게 딱 주고 엉덩이가 뒤로 빠지는 그대로 빠졌다가 수축. 엉덩이를 뒤로 빠졌다가 수축. 다시 엉덩이가 뒤로 빠졌다가 수축. 이 연습을 해주면서 내 힙힌지라는 게 아 이렇게 이 엉덩이가 뒤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구나를 먼저 인지를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뭐 벽에서 해도 되고 이런 파워랙 같은 게 있다면 뭐 한 발짝 정도 이렇게 앞으로 섭니다. 한 발 정도 앞으로 서서 다리 너비는 11자 정도로 벌리고 이 벽에 내 엉덩이를 닿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. 쭉 뒤로 빼서 엉덩이 닿을 때까지 뒤로 쭉 빠져봅니다. 자, 이게 딱 대드립 자세거든요. 데드립 자세죠. 이 자세에서 다시 나오는 겁니다. 갔다가 다시 뒤로 쭉 빠져서 나가는 거죠.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엉덩이 뒤로 쭉 빠지면서 올라갔다가 자, 요렇게까지 이 2단계만 연습해 보십시오. 이 2단계를 연습하면 아, 힙힌지라는 거는 내 엉덩이가 요렇게 빠졌다가 요렇게 앞으로 나가구나. 그렇게 되면 내 엉덩이 근육이 늘어나면서 내 햄스트링 근육이 늘어나면서 아 여기가 뒤가 좀 당기네. 당겼다가 얘네들이 이렇게 수축하구나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. 이게 만약에 연습이 이제 됐다 그러면 이 위에서부터 시작을 해요. 그래서 자 서서 내 어깨 너비 정도 어깨 너비 정도로 바벨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나오겠죠. 이렇게 나온 다음에 자 아까 그 느낌을 살려보는 거예요. 엉덩이가 뒤로 빠지는 느낌, 밴드가 날 당기는 느낌을 그대로 살리면서 이 바벨은 내 몸에 항상 이렇게 붙여. 내 몸에 딱 붙인 상태고 가슴을 살짝만 내민 상태고 엉덩이는 그대로 빠지면서 최대한 엉덩이가 빠질 수 있을 때까지만 내려가 봐요. 이렇게.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요만큼만 내려갈 수도 있고 뭐 더 많이 내려갈 수도 있겠죠. 이렇게. 근데 허리가 이렇게 가다가 구부러지지 않는 선까지만 계속 내려가 보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 보는 겁니다. 턱은 항상 당기고 턱을 당기고 내려가 봅니다. 이거를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.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. 이때 절대 이렇게 등이 말리거나 허리가 구부러지면 안 됩니다. 이거를 딱 이렇게 펴고 배에 힘 주고 쭉 몸은 항상 이렇게 일자가 된 상태에서 왔다 갔다를 연습하다가 자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익숙해졌어.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자 쭉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가 봐요.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가다가 다 내려왔어. 더 이상 못 내려가겠어. 그때 이제 무릎을 구부러주는 거죠. 그럼 내려보죠. 그럼 반대로 무릎을 살짝 펴고 엉덩이가 앞으로 나가는 게 데드리프트입니다. 자, 다시 엉덩이가 뒤로 빠지고 무릎이 구부러지면서
내려놓고 다시 무릎이 살짝 펴지고 엉덩이가 앞으로 올라가고. 자, 딱 다시 처음부터 연습하자면 힙힌지 패턴,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최대한 빠졌다가 더 이상 못 내려가겠어. 그때 이제 무릎이 접히면서 내려가고, 반대로 무릎 먼저 살짝 펴고 엉덩이가 앞으로 올라가고. 자,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바로 데드리프트입니다. 자, 그래서 이 데드리프트를 배울 때는 이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부터 연습하는 게 좋고, 이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연습하기 전에는 이 밴드나 그냥 벽에 서서 이 힙힌지, 아, 엉덩이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게 힙힌지구나, 이걸 먼저 연습한 다음에 바벨로 와서 엉덩이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한다. 그냥 엉덩이가 앞뒤로 최대한 빠졌을 때 더 이상 못 빠지겠으면, 아, 무릎이 구부러지면 내려가시는구나, 요거까지 연습하시면 이제 데드리프트의 자세를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완벽하게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데드리프트의 자세를 혼자 스스로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이 방법을 잘 보시고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제 3대 독학하기 재생목록에 가시면 데드리프트에 관한 영상이 4편 정도가 있습니다. 힙힌지부터 시작해서 데드리프트 자세 뭐 이런 것들을 쭉 다뤄놨으니까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하셔서 보면 아주 데드리프트 자세를 배우는 데 있어서 좋은 영상이 될 겁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,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,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고, 그럼 오늘은 영상을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안전하고 무거운 운동하세요.